가족이에요. 감사. 아, 나도 할 수 있어. 공개하기 멋있다. 어디가? 어디 도망가? 나 아직 안 자는데 아빠가 나 버리고 갔어. 어디가 아빠?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거기 누가 없어요. 야 아오원님도 씨발 이 정도면 한 번쯤 포기해 준다. 1월에 천하 한번 놀러 오는 걸로 약속하고 오늘은 응. 일찍 잘까? 가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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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어찌 됐건 간에 너무 몰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셉이 후반에 준비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 이제 이 양쪽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이 글라세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얀델에 집중해서 이 방송을 포인트 초점을 맞추지 말자 이거지. 기대심 있어가지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괜찮다면 뭐 자기소개 한번. 네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이고 ASMR과 저체 진행하고 있는 글라세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좀 먼저 그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희 첫 만남이. 근데 그것도 특파였어요. 저희가 트위치 파티가 맺어준 인연이거든요. 그 완전 저기 뭐야 그 생트파 그때는 맞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스크 안 쓰던 시절에 막 둥둥둥둥 클럽에서 이제 핵 아싸들 모아놓고 핵 인싸들 놀이시키는 그런 좀 이상한 특파의 전통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막 열심히 인터뷰 따고 다니다가 원하느님 만나게 된 거죠. 난 처음에 그때 트위치 파티에서 섭외한 아나운서 리포터인 줄 알았어요. 똘망똘망만 들어. 안녕하세요, 원하느님. 아, 여기 생각해서 실망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때 글라세님이었고 두 번째 인연이 또 트위치에서 일어났죠. 트위치 파티에서 그 아실 거예요. 저희 이번 2021년 트위치 파티가 굉장히 할말한이었던 상태였던 거.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반장을 위임받은 우연이 겹쳐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반장을 위임받았던 게 학교 컨셉이었어가지고 네, 반장을 왜 나한테 뒀지? 그래 어쨌든 특파 나 뭐 좀 늦게 갈래 하고 나서 9시였나요 그게? 8시에 시작이었는데 한 10시쯤 시작했어. 한번 천천히 돌아볼까 했는데 내가 반장이라서 늦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반장 역할을 글라세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새 딸이냐라는 식의 어떤 연을 맺어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딸 컨셉으로 귀엽게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컨셉이 또 잡혀버렸었죠. 네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그 얀델에. 그죠. 그럼 원래는 방송 어떤 것들 하셨었는지. 저 원래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 초창기 영상 보시면 ASMR 영상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ASMR의 선구자. 제가 약간 1.5기 느낌으로. 궁금한 거 사실 글라세 ASMR 하면 뭐 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분들의 80%가 너돌리. 이거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모르겠어요. 제 귀도 같이 터져요. 그 돌리님이랑 그래도 알게 됐으니까 제가 돌리님 괴담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그 집에는 샴푸가 없어요. 그 돌리 형의 머리를 만지니까 어땠나요? 무음존이랑 매너무음존이 있어요. 특히 여기 정수리 쪽엔 없어요. 무음존이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냥 피부 만지는 이 소리인데 여기 아래쪽에 남아있는 데는 이제 제가 만졌을 당시가 이제 앞에 일정이 있으셔서 오전에 밀고 거의 밤 10시 그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녕? 이러고서 나온 상태인 거예요. 그때 면도기 ASMR 됐거든요. 머리 밀어주시는 사운드를 직접 제가 이렇게 나는 난 누구도 이렇게 면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생애 첫 면도가 고돌림이었어. 그래서 뒤통수를 사카카카카카 이렇게 미는데 그게 답답하셨나 봐. 본인은 이제 본인 머리 이렇게 미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밀어봐도 될까요? 이러시길래 네 하세요. 면도기를 들더니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저 그게 같은 속도 썼을 때 이게 함부로 하면은 면도기 상처가 나니까 맞아, 맞아. 일단 포지션 잡고 포지션 잡고 싹, 오케이 또 여기 또 싹 여기 싹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박자가 있어. 맞아 맞아. 뭐야 중도 제머리는 못 깎는다는 소리. 존나 잘 깎어. 그리고 ASMR 말고도 네. 글라세님께서는 오 지망생이었어요. 네. 제가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빌드업을 했어요. 이게 얀데레 캐릭터는 너무 몰입하시면은 분명히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러면 일단은 그 하나의 컨텐츠로 봐주시길 바라며 그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A few moments later. 앉으세요. 아, 아빠 왜 존댓말해? 앉아. 응. 아빠 보니까 어때? 아빠 너무 좋아. 왜 저 렌즈도 뭐 바꿔 낀 거야? 아니야. 눈빛이 달라진 거 같지? 우리 아빠 진짜 눈썹이 좋다 그치? 아빠 만나면 하고 싶었던 거 있어? 아빠 손 만져봐도 돼? 좀 이따? 앉아. 오늘 아빠가 마음먹고 준비한 컨텐츠이긴 한데 우리 얀이랑 대화를 하려면은 아빠도 평소처럼 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빠도 좀 뭔가 준비를 좀 했어. 뭐 아빠랑 또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었지? 아빠가 말했나? 아빠 손이 되게 차갑다. 내 손을 대표줄 따뜻한 야니의 손이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니도 너무 좋아. 커피 한 사발이 할까? 아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혹시 아니, 추운 거야? 아니 내가 춥지 않아. 괜찮아 아빠. 야나 내 눈 봐야지. 이런 경험 없었을 거예요 누나. 이런 연하 당돌하지 않아요? 아, 누나가 미안해. 오케이. 오. 야! 이겼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 나가, 스키네.